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오늘까지 하게 됩니다. 늘 새벽 기도 하시는 교우들에게는 특별할 것도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지 못하셨던 분들 이번 한 주간 아주 특별한 한 주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분명한 결심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이유는 명확하게 하나입니다. 예수 동행 속회를 시작하면서 이 예수 동행 속회가 정말 천국 공동체, 마음까지도 하나 된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세워가자, 그런 결단,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까지 해야 될 문제인가? 광고 한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아침에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동행 속회를 마음까지도 하나 된 정말 사랑으로 이루어진 천국 공동체를 세웁시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뭘 이렇게 새벽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일입니까? 솔직히 이 시간에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번 예수 동행 속회가 정말 천국 공동체가 될 거다 그런 기대가 안 되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믿음도 생기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전히 부담스러운 분, 왜 이렇게까지 해야지?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마귀가 천국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발악을 하면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몇 번씩으로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역사를 행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고 하여튼 마귀가 하는 일은 모든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겪고 있는 어려움, 또 교회에 모이면 왜 그렇게 서로 싸우고 그리고 갈등하고 다투고 갈라지는 일이 많은지 어떤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만 보아도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 있고 버럭버럭 화를 잘 내는 사람 있고 남의 것 훔치는 사람 있고 교인들 중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하신 거죠. 온갖 상소리, 험한 말,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영적인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마귀가 부부 사이를, 부모와 자녀 사이를, 형제들 사이를, 교인들 사이를 계속 깨트리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별을 못하고 역사는 마귀가 한 건데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속회 공동체로 모이라고 하는 말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저 개인이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게 아닐까? 괜히 모이라고 했더니 거기에 속장님과 속회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속회원들끼리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아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왜 속회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눈이 분명히 뜨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거야 하는 낙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공동체에 그냥 친목회 정도로만 모이는 거야. 천국 공동체라고? 말도 안 돼.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조롱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아, 나잖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았는지 교회 교인들 참 문제 많은 사람들 많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빠. 이런 말에 여러분 정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속회 공동체를 천국 공동체로 만들려면 세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하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가정 안에 또 속회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아,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마귀가 우리 가정을, 우리 속회를, 우리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구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가정, 속회, 교회 안에 하여튼 성도의 공동체 안에 마귀가 어떻든지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들어올 틈을 주지 마라. 세 번째는 그러니까 더욱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마귀의 역사를 분별도 해야 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도 해야 되지만 절대로 무서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자,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23절 말씀에,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지체다. 그 말은 우리는 한 몸이다. 그런 뜻이죠.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속회 공동체, 속회원들끼리가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그러면 정말 믿는 사람답게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해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신 것,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신 역사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부부가 한 몸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한 몸이듯이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한 몸인 것입니다. 성찬 때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성도들을 나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절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누가 잘못한 거 보면 나는 왜 이럴까? 그 사람이 곧 나니까 나는 왜 이럴까? 아니 당신 왜 그렇게 하세요? 성도들끼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곧 내 잘못인 거예요. 나는 당신과 달라. 이런 태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당신이 곧 나고 나가 당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고백이 마귀와 싸우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거냐 질 거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를 분별해도 실제로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눈이 뜨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5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동행일기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해 공동체원들끼리 마음을 서로 열고 지내는 관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우리 매일 일기를 나눕니다. 사실 일기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잖아요. 우리의 하루의 삶을 그대로 여는 거잖아요. 그것을 서로 나누는 관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기를 쓸 때 정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귀는 쫓겨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죠. 또 하나가 26절, 27절에 절대로 분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난다고 분을 품으면 마귀 영접하는 거라고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여, 내게 들어오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나 같습니다. 분을 품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가정이 결국은 마귀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화가 난다고 계속 분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틀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일주일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1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어릴 때 받았던 상처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마음의 아픔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는 마귀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마귀가 우리가 분을 품으면 그 틈을 타서 들어와 버립니다. 아, 마귀를 품고 살 겁니까? 2004년 5월 4일자 국민일보에 어느 환갑이 지난 부부, 크리스찬 부부 이야기가 실렸는데 인상 깊은 것은 부부 싸움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이제 질 때가 되면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부부 싸움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도 여보, 해가 지려고 하는구려. 그러면 그게 사인이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해가 진다 그러면 이제 분을 풀어야지. 오늘 화나는 일이 있었고 싸운 일도 있었지만 저녁에는 풀어야지. 그래서 알겠어요. 그러고는 서로 하루
지내는 동안에 싸웠던 일, 다퉜던 일, 화난 일들 다 푼다. 그게 그분들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참 우습기도 한 일이지만 속개 공동체에서 사인으로 삼아도 될 거예요. 서로 사실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가 보면 서로 마음 안 맞는 일, 다투는 일 생기게 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해가 지려고 그래요. 이게 사인이 돼야 됩니다. 이제 풀자는 거. 더 이상 마음에 분을 품고 그날 밤을 보내지 말자는 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탐심이요, 정말 무서운 마귀의 놀이터입니다. 탐심이. 탐심을 품어서 죽어나간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그는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탐심이 생겨서, 그게 마귀 역사거든요.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아, 땅을 팔고 일부만 바칩니다. 그러면 되는 일인데, 이게 전부 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까지. 이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베드로가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언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사단이 들어갔습니까? 탐심을 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조심할 일이 재정적인 욕심, 돈에 대한 탐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는 돈 거래하지 마시라, 어떤 사업 문제 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엮이지 마시라고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를 의지해서 조심할 일인 거죠. 우리가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구제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사정을 알면 그냥 도와드리는 거죠. 이번에 특별새벽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합시다. 그런데 이 감사 헌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우들 중에 정말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그러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말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어려운 교우들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분들에게 우리의 받은 은혜 감사를 흘려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온라인 헌금 안 해보신 분들이라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돕는 자지 나는 돕는 자야. 그럴 때 주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납니다. 29절에 보면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와 서로 오래 사귀다 보니까 친해진 공동체의 차이가 뭐냐 하면 말이 다른 겁니다. 교인들도 오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친해집니다. 이것은 천국 공동체하고는 다른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때때로는 가슴 철렁한 순간을 만납니다. 친한 교인들끼리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주 상스러운 말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음란한 그런 말도 서로 나누어요. 세상에서나 들을 수 있는 표현을 교인들 사이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천국 공동체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나눌 수 있는 표현이 따로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 예수 동행일기를 쓰며 나눌 때 반드시 댓글을 답니다. 그 댓글이 바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입니다.
여러분 댓글을 절대로 가르치는 도구로 쓰지 마십시오. 훈계하는 도구로 쓰지 마십시오. 그분의 일기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평가하는 도구로 쓰는 거 아닙니다. 그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말을 덕을 끼치는 표현으로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 일기에서 하나도 칭찬할 내용이 없을 경우 일기를 썼다는 것 자체를 그냥 칭찬하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기를 쓰신 것이 너무 귀하군요. 그렇게 해드리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입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공동체가 서게 됩니다. 똑같은 사안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마귀의 깨트리는 아픔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의지해서 공동체를 키워갈 때 꼭 명심할 일이 성령의 근심입니다.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코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다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는 것 저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반응하십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잘했는데도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근심입니다. 그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로 이렇게 하실 때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만약에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로 해서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못하고 있는 건지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기도해라. 기도에 대한 부담이 오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라. 말씀 봐야 합니다.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속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영적 싸움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허물려고 하고 주님은 세우시려고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20년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천국 같은 공동체를 내가 이루는 해가 되도록 하자.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당했던 해로 기억되지 말고 진짜 천국 공동체인 속회가 세워졌어요. 내게 믿음의 동지가 생겼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해가 되도록 해보자. 원칙은 아주 선명합니다.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주 명확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별해보면 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기도해보면 아, 이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구나. 화가 날 때 마음의 두려움, 근심, 어떤 사람에 대한 절망감, 그게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염려, 근심, 두려움, 기도만 해보면 뿌리가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 건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거 다 분별해보면 주님으로부터 온 게 맞잖아요. 그것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서고 반드시 공동체도 세워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슬퍼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이미 영적으로는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게 뭡니까?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더 안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인 거죠. 여러분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무슨 문제를 맡겼다면 편안하잖아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어지니까 어려워도 걱정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찬송하고, 어려워도 오히려 더 기대를 가지게 되죠. 하물며 주님이 우리 가정, 우리 속해 공동체를 책임져 주실 게 믿어지면 눈물과 탄식으로만 기도하겠습니까? 감사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일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그때도 오히려 하나님께 입술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주님 잘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간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번 속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꼭 그렇게 해봅시다. 어떤 장로님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 어느 교회나 만만치가 않지요. 시험되는 일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매일 새벽기도 가서 그 교회 안에 목회자부터, 목사님부터, 동료 장로님,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교인들을 위해서 매일 축복하는 기도를 새벽 기도 때마다 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축복합니다. 어느 장로님 축복합니다. 어느 교우 축복합니다. 그 교회가 그 많은 시험 중에도 서 가는 이유가 그 장로님의 축복 기도 때문이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 시간에 무슨 기도 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맺어주신 사람들, 만나게 하신 사람들 계속 축복해 보세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에 큰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계속 그를 축복해 보십시오. 공동체의 복이 여러분에게 놀랍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예수동행 속회로 리뉴얼 했습니다. 이 속회가 다 정말 천국 공동체가 되어서 선한 목자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고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세 번 우리 또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마귀에게 속아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변질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마귀 역사 분별하고 마귀 틈타지 못하게 막고 끝까지 주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주시옵소서. 가정과 속해 공동체와 교회를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이제는 정확히 분별하게 하소서. 마귀의 역사구나 분별하게 하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 속해 공동체 안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분별을 주소서. 끝까지 주 예수님,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유가 은혜를 구하시기 원함.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 함께 하여 주소서. 마귀의 조롱거리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속회가, 가정이 하여튼 마귀 놀이터가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속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와 진정한 부흥이 뜨겁고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은혜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서 우리가 서로 지체임을 믿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곧 나와 하나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들끼리도 우리가 시험에 든 사람, 죄 지은 사람, 실족한 사람 절대로 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항상 친절하게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그리하소서.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 되었음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 천국 공동체가 정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님, 절대로 우리는 서로 남남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 하나, 하나님 결국은 내 문제, 나의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 은혜 받은 자가 회개한다고 하시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예수여, 성도들 안에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긁어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주님과 하나된 공동체 이루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만 주님과 친밀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 교회 안에 진정한 성계 공동체, 주님 기뻐하시는 천국의 공동체, 하나님 마귀가 왕으로 하는 이 땅에 하나님 천국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그일과 은혜를 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오 주 예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 주님 도우소서. 오 하나님, 오 나의 주님, 긍휼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는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짧은 한 주간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지만 담임 목사로서의 마음은 성도들 여러분들을 다 안수 기도 해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하나 되고 여러분만 아니고 공동체도 주님과 하나된 공동체를 세우는, 그래서 가정이 살고 속회가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의지해서 다 머리머리에 안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친히 안수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도구 삼아서 여러분에게 안수합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는 그렇게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십시오. 온 가족을 주님 안에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속히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병든 몸을 주님이 이 시간에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에서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마음껏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함. 주님, 이 시간에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 사로잡아 주셔서 금일과 내로 더욱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종을 하나님 구별해 주소서. 종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지지고 하나님 뭐라고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때로 더하여 주소서. 주 예수님, 모든 토끼가 다 빠져나가게 하소서. 주 예수님, 모든 연약함이 다 치유되게 하소서. 아버지, 주 예수님, 은혜와 은혜로 도하시는 주님, 놀라우신 아버지, 은혜로 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이러한 일을 이루는 자,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감격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화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부정하고 희망한 것 하나님 할 수 없이 은행한 자이지. 그래서 더욱 주님 의지하 하나님의 은혜에 도구 되기 원함,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가 되기 원함, 가정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주님 육체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도구, 하나님 주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소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 민족의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 하나님 빛과 소금, 하나님 민족에게 새로운 영적 각성, 하나님 전 세계 열방의 새로운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